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장원석입니다. 설 명절 잘 쉬고 오셨는지요. 명절 전에는 꽤 길게만 느껴졌던 연휴가 지나고 보면은 왜 이렇게 금방 지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운 좋게 기차표 예매하신 분들 중에서 SRT, 수소고속철도 처음 타보신 분들 계실 텐데요. 저는 아직 못 타봐서 어땠는지 궁금하네요. 잠시 뒤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SRT 관계자에게 새로운 기차의 반응이 어땠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앵커가 뽑은 수도권 뉴스입니다. 평소에는 잘 모르다가 고향에 가서 맑은 공기 마시고 다시 서울에 돌아오면은 왠지 답답하고 오염됐다는 느낌을 받죠. 경기도가 올해 경기 북부 중소기업 환경개선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10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희망하는 업체는 다음 달 24일까지 경기도 북부 10개 시군 경기 북부 환경기술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관련 서식을 다운받아서 작성하고 우편이나 방문 접수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환경개선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웨스트라이프의 업타운걸 띄워드리면서 2017년 1월 31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혜인아, 엄마 요즘 몸도 마음도 허한 게 아무래도 갱년기인 것 같아. 이번 생일 선물은 화해락 진으로 부탁해. 홍삼 및 부원료 6대 전통 성분으로 갱년기를 건강하게. 갱년기엔 화해락 진 하세요. 정관장 화해락 진.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 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지난해 12월 9일 서울 수서역에서도 기차를 탈 수 있는 SRT가 개통됐습니다. 서울 동남권에 사시는 분들이 용산역이나 서울역까지 가서 기차를 타야 하는 불편이 많이 줄어든 셈이죠. 개통 한 달 반 정도 만에 명절이라는 큰 과제를 하나 수행했습니다. 따끈따끈한 새 기차 SRT 반응이 어땠는지 궁금하네요. 주식회사 SR 우희문 영업처장 전화 연결해서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처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설 연휴 전후로 해서 바쁘셨죠? 예, 저희가 그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다 보니까 저희 예. SR 모든 직원이 비상 근무를 했습니다. 그렇죠. 이게 또 명절을 처음으로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개통 이후에.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준비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반응 좀 어땠습니까? 예, 저희가 뭐 당초 예상보다 한 120% 정도 타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한 26만 명 예상을 했는데요. 한 30만 명이 넘게 이용을 하셨네요. 그렇군요. 30만 명 정도 넘게 예정보다 더 많이 타신 건데 뭐 설 연휴 맞아서 역에서 준비한 거 보니까 뭐 타로점도 봐주고 뭐 직원들이 한복 입고 나와가지고 고향 가는 승객들 배웅도 하더라고요. 그만큼 또 많은 준비를 한 건데 뭐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용객들이 많았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 이제 예매할 때 서버가 마비되기도 하고 뭐 매진 사례였다고 하거든요. 어땠습니까? 예, 저희가 그 설 명절 기간에 그러니까 전체 좌석은 한 30만 3천석 정도를 준비를 했는데요. 예. 실질적으로 이제 내려가시는 분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많은 분들이 한꺼번에 몰리시다 보니까 뭐 서버가 마비되는 불편함도 좀 드리고 그랬는데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뭐 좌석 수를 더 많이 늘릴 수가 없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예. 향후에는 예. 보다 많은 좌석 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뭐 기차가 그 철도공사에서 운영하는 기차밖에 없으니까 아무래도 좀 서울역에서만 많은 분들이 밤새서 승차권 구입하고 그러셨는데 SRT도 서울역에서만 살 수 있었던 건가요? 아, 저희 SRT 승차권은요. 뭐 예. 다 아시다시피 이제 코레일도 홈페이지나 모바일에서 이제 구입하시는데 설에는 저희가 이제 홈페이지에서 일단 구입을 하실 수 있고요. 예. 그다음에 저희가 그 수서역뿐만 아니라 그 수도권에 있는 서울역, 용산역, 영등포역, 광명역, 수원역 등에서도 SRT 승차권을 판매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은 뭐 굳이 뭐 서울역에서 밤새서 줄 설 필요 없이 다른 명절 때는 혹시 모르셨던 분들 있으니까 다른 역에서도 SRT 역에서도 살 수 있다는 말씀이군요.
예예 예, 그렇습니다. 예예 예. 이번에 사실 좀 기차 편수가 늘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코레일에서 운영하는 거 플러스에서 SRT까지 늘어나니까 좀 나아졌다는 얘기가 나오나요? 예, 예전보다 뭐 코레일 상황 저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예, 저희 예. 쪽에서 보면은 전체적인 그 공급 숫자는 저희가 그 일 한 6만 석 정도가 늘어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좌석이 6만 명 정도를 더 수용할 수 있는 좌석이 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지금 궁금한 거, SRT 관련해서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드니까요. 많은 분들 뭐 질문사항이라든지 하고 싶은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취소표가 눈치 싸움 아니겠습니까? 동시다발적으로 예, 예. 표를 구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아, 나는 이 표를 못 구했으니까 취소표 기다려봐야겠다. 이런 분들은 어떤 식으로 좀 취소표를 구할 수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 추석표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제 명절 승차권 이제 별도의 예매 기간은 이제 설정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뭐 굳이 역에 안 나오셔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렇게 구매하실 수도 있고요. 예. 홈페이지 상황이 여의치 않으시면 이제 역에 나오시면 구매가 가능한데 저희 SRT가 정차하는 역뿐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도권에 있는 KTX가 쓰는 역은 저희가 같이 발매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뭐 예매 대기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게 기존의 기차와 별반 다를 게 없이 비슷한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저희는 이번 설 때는 예매 대기는 하진 않았는데요. 예, 추석부터는 저희가 예매 대기라든지 아니면 또는 상시 예매 등을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승차권을 보다 편리하게 구입하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셨군요. 이번에 설이 첫 번째 명절이었기 때문에 아마 다음 추석부터는 이런 보완될 것을 더 손봐서 처리를 하실 텐데요. 7204번님이 지금 질문 주셨네요. 저 분당에 사는데요. 이번에 KTX표 사려고 서울역에서 오들오들 떨면서 줄 섰습니다. 혹시 수서역에서도 KTX표 살 수 있을까요? SRT표도 알아봤는데 아 매진이 됐다고 하던데 취소표 같은 거 나오면 바로바로 확인할 수 없나요? 이렇게 물어보셨네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제 KTX 승차권도 이 근본 그 설 때도 저희가 팔았습니다. 같이. 그래서 예. 저희가 수서나 동탄이나 지재역 이 수도권에 있는 세 개 역에서도 KTX 승차권도 구매가 가능하셨고요. 저희 SRT 승차권도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예. 그리고 1208번님이 동탄 사는 주민인데요. 아침 일찍 출근합니다. 수서송 동탄 출퇴근 시간대와 그 출퇴근 요금제 그때 뭐 증편 계획이나 수정 계획 없나요? 이렇게 물어보셨네요. 예, 그렇지 않아도 지금 많은 분들이 저희한테 요구하시는 게 이제 예, 예. 출퇴근 편의를 좀 많이 그 해달라. 그러니까 동탄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게 저희가 이제 그 차 내의 어떤 혼잡이라든지 쾌적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입석과 정기권 제도를 당분간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걸 갖다가 이제 그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경제적인 부담이 상당히 크시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차내 쾌적함도 유지하면서 정기권을 갖다가 발매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곧 그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경제적인 부담을 좀 덜을 수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예, 정기권 관련해서 뭐 요금이라든지 증편 계획 같은 거는 뭐 구체적으로 나온 게 있나요? 지금 뭐 간단하게라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정기권 같은 경우에는 뭐 대략적으로 한 반값 정도에 이용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 뭐 만 원을 내고 이제 그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저희가 이제 정기권을 도입을 하게 되면 약 한 50% 정도 할인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좌석을 지정을 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제 만석이 될 경우에 이제 서서 가셔야 된다는 불편함은 따르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뭐 지금 여러분들이 많은 질문 해주고 계시는데 관련된 내용 계속해서 들어오는 대로 한 번 더 질문을 드리죠. 자, 요즘에 그 평일하고 주말 이용객 추이가 지금까지 어떤가요? 예상했던 것보다 좀 많습니까? 아니면은 비슷합니까? 저희가 이제 그 예상했던 수요보다는 조금 적습니다. 한 90% 선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예. 뭔가 주중에 지금 한 4만 명 정도, 주말에는 5만
3,000명에서 5만 5천 명 정도가 이제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 주중 대비로 하면 주말이 한 1.3배 정도가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주말이 확실히 다른 때보다는 많군요. 앞서서 승객 편의를 위해서 입석표는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그러셨는데 이번 설 명절 때도 그랬나요? 설 명절 때는 워낙 많은 분들이 몰리시다 보니까 예. 일부 이제 승차권을 구입하지 못하신 분들 편의를 위해서 일부 저희가 입석은 그 많이 풀진 않고요. 예. 일부 이제 꼭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그 못 구하신 분들이 타실 수 있도록 배려는 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뭐 승객들 반응이 좀 궁금해서요. 예전에 저희 수도권 투데이에 그 김복환 대표이사께서 나오셨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말씀해주고 하셨는데 그때 간식 카트를 운영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번에 설 명절 때도 간식 카트 없었나요? 예, 저희는 뭐 차내 그 판매하는 게 없습니다. 예. 그러면 좀 뭐 배고프신 분들 아니면 아이들 뭐 끼니 때우는 것 때문에 좀 불만 없으세요? 승객들? 일부 뭐 그런 분들도 계시긴 한데 이제 예. 그 안 다니기 때문에 더 쾌적하다라는 반응도 많으시고요. 예. 그다음에 저희가 또 차내 자판기가 있어서 필요하신 분들도 자판기를 이용하고 그렇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왜냐면은 기차에서 그런 카트가 없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게 처음이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좀 의아해하지 않았을까, 많은 질문하지 않으셨을까 좀 고민 그런 궁금증도 들었고요. 그리고 수서에서 평택까지 한 53km 정도가 지하 터널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이게 뭐 세계에서 세 번째로 긴 터널이라고 그때 대표이사께서 말씀해주셨는데 이거 좀 답답하다고 안 하세요? 오히려 그런 불편함은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차내에서 판매가 없다, 뭐 바깥에 약간은 이제 한 저희가 한 15분 정도가 이제 터널로 나가거든요. 예, 예. 그런데 뭐 타고서 뭐 준비하시고 그래서 그런지 크게 그거에 갖고는 말씀하시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머 저도 여러 가지 SRT를 아직 못 타봐가지고 궁금한 것들이 많아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자,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SRT를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것 좀 알려주십시오. 예, 저희 그 SRT는 그 홈페이지 뿐만 아니고 SRT 모바일 앱이 있습니다. 앱을 예. 갖다가 까시고서 거기서 바로 실시간적으로 뭐 조회도 하시고 승차권도 구매도 가능하시고요. 또한 주중에 구매를 하실 경우에는 1%의 추가 할인 혜택도 받으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SRT 앱으로 혹시 뭐 여기 오시다가 조금 시간이 늦어서 뭐 반환을 해야 되겠다, 취소를 해야 되겠다 할 경우에는 바로 가능하십니다. 더군다나 열차가 출발 후 5분까지도 저희가 반환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또 넣어놨습니다. 예, 출발한 다음에 5분이 지나도 반환이 가능하다고요? 5분 출발 후 5분 예. 전까지요. 그러니까 5분 출발한 전까지. 다음에 5분 전까지는 반환이 가능합니다. 아, 그 5분 내로 예, 5분 내로 예. 이렇게 애플리케이션이나 홈페이지에서 반환 처리하시면은 그대로 다 돈을 받으실 수 있겠네요. 일정 수수료는 예. 필요합니다. 근데 저희가 그렇군요. 이제 역창구까지 오시는 거를 불편함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예. 그렇군요. 자, SR 관계자분들은 설 연휴 지나고서 좀 쉬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그 고객님들이 바쁘실 때도 바쁘고 쉬실 때도 바쁩니다. 저희는 계속 365일 운영을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 뭐 쉬는 점 없이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너무 고생 많으셔가지고 좀 쉬시나 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네, 예. 앞으로도 승객들 편의를 위해서 좋은 서비스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주식회사 SR의 우희문 영업처장이었습니다. 수도권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식을 함께합니다. 수도권 투데이. 길에서 보고 듣는 세상. 뉴스에서 접한 궁금한 점들. 운전하면서 겪는 희로애라. 생활 속 이야기를 풀어주세요. 세상 사는 이야기 함께 나눠보는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안녕하세요. 성남동에 있는 착한시록 김정현입니다. 아무래도 설이니까 뭐 제사편이라든지 떡국떡 위주로 치케랑 세 가지 위주로 가장 많이 나가는 편이긴 해요. 요즘엔 작년보다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생긴 지가 얼마 안 돼서 조금 좋아지긴 했는데 분위기는 전체적으로 조금 안 좋은 분위기긴 해요. 있는 그대로 이렇게 손님들한테 드리면 손님들도 이제 그거에 대해서 믿고 다시 사주시는 것 같아요. 평상시에는 이제 주위에서 안 하는 떡들을 조금 하는 편이긴 해요. 블루베리 설기라든지 흑미샌드 콩편이라는 이런 종류가 있는데 그런 게 가장 많이 나가는 편이에요. 처음에 이제 회사를 다니다가 결혼을 이제 앞두고 있는데 거리가 생각보다 만만치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떡집이 그래도 힘들어도 고생한 만큼 이제 벌긴 번다고 그래서 처음 시작했는데
그게 한 8년 그렇게 넘어오다 보니까 어느덧 이제 제가 차려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손님들하고 정말 맛있게 잘 먹었다고 전화와서 행사를 치르고 사진을 찍어서 그때 다시 보내주세요. 너무 잘 치렀다고 감사하다고 그때 가장 기뻤죠. 힘들어도 와 내가 일을 잘하긴 잘했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떡케이크는 일반 이제 설기 케이크 있고 앙금 케이크 있고 이제 찰떡 케이크 있는데 앙금 케이크 빼고는 제가 다 해요. 앙금 케이크는 이제 꽃 짜는 거다 보니까 섬세한 부분이 필요해서 그 부분은 이제 집사람이 이제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경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너무 삭막한 것 같아요. 보면 좀 경기 잘 풀려서 다들 좀 고생 덜하고 즐겁게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메시지 오늘은 청담동에서 떡가게를 운영하고 계시는 김정현님의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사실 우리네 뭐 간식거리 먹거리 하는 거 중에서 빵보다 떡이 더 우리에게 친숙하고 더 널리 먹는 음식으로 알려져 있어야 되는 게 정상인데 사실 빵이 더 우리에게 익숙하잖아요. 떡 하면은 잔칫날이나 뭐 큰 행사가 있을 때만 먹는 음식으로 요즘엔 통용이 되는데 떡가게도 많이 없어졌어요. 예전에는 제가 살던 동네에도 방앗간 이렇게 써붙이고서 떡 이렇게 파시는 분들이 항상 아침마다 맛있는 떡 이렇게 만들어서 야 너 하나 지나가면서 먹어봐라 이렇게 권해주시기도 했는데 아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많이 안 좋아지는 게 이 김정현님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떡 가지고서 행사를 치르고 사진 찍어서 아 우리 떡 덕분에 행사 잘 치렀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시니까 그거 덕분에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힘내시고요. 좋은 일만 오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김정현님께는 수도권 투데이에서 준비한 선물 저희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수도권 투데이 운수대통 만사협통 통통 메시지에 참여하시면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차를 위한 카업에서 10만원 상당의 광택용품 7종 세트를 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비용이 드는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지금 바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그라이 체리의 세이브 투나잇 듣고 2부에서 뵙겠습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2부입니다. 광고 듣고 와서 잠시 뒤에 수도권 사용 설명서 이어가겠습니다. 내 친구 영화야 사춘기에 만나 이젠 갱년기를 같이 보내는구나. 우리 화이락진 챙겨 먹고 명랑하게 살자. 넌 우울해하는 거 안 어울려. 홍삼 및 부원료 6대 전통 성분으로 갱년기를 건강하게. 갱년기엔 화해락 진 하세요. 정관장 화해락 진.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네, 매주 화요일에 만나는 수도권 사용설명서 시간입니다. 부동산 114 리서치센터 함영진 센터장과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설 잘 쉬셨어요? 예, 잘 쉬었습니다. 예, 좀 쉬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유, 네. 다행이네요. 좀 일하셨을까봐 걱정을 많이 했는데. 자, 이제 앞으로 좀 달라지거나 새로 시행되는 내용들 알아보죠.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을 매매할 때가 아니라 분양으로 취득했을 때도 거래 내역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동안에는 주택 토지의 분양 계약이라든지 상가나 토지의 분양권 매매 등이 거래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뭐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신다든지 또 금융기관 담보대출금 증액 등에 이용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예. 최초 공급 계약에 대해서도 정부가 거래 신고를 의무화함으로써 이러한 관행이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오는 한 이제 20일부터 이미 이제 적용이 되고 있죠. 예. 주택법에 따른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그리고 30호 이상의 단독주택, 그리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30실 이상의 오피스텔, 그리고 분양 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등에 대해서 분양 계약을 하거나 그 분양권을 전매하는 거래 당사자는 반드시 관할 시군구 구청에 부동산 거래 내용을 신고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의무 신고 대상이 됐기 때문에 매매가 아니라 분양으로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취득하신 분들 꼭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이른바 뭐 역전세난이라든지 깡통전세 때문에 보증금을 못 받을 때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는 최선의 장치이자 뭐 최고의 수단이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요. 가입 기준하고 비용이 좀 인하된다면서요?
예, 반가운 소식입니다. 예. 일단 2월 1일부터 이제 보증 요율이 낮아지게 되는데요. 현재는 연 0.15%에서 이제 앞으로는 연 0.128%로 낮아지게 됩니다. 이제 예를 들면 전세 보증금이 3억 원의 경우에는 종전에 연 45만 원 정도의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비용이 들었었는데요. 예. 이제 앞으로는 연 38만 4천 원 정도로 가입 비용이 떨어지게 됩니다. 가입 기준도 완화가 되는데요. 가입 대상 임차 보증금 한도를 현행 수도권 4억 원, 지방 3억 원에서 이제 앞으로는 수도권 5억 원, 지방 4억 원 이하로 확대되기 때문에 수도권에서도 5억 원 이하는 관련해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을 가입하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보증금 한도를 주택가격의 90% 이내로 제한하던 것을 주택가격의 100% 이내로 확대하고 주택 유형에 관계없이 뭐 담보인정 비율을 100%로 적용해서 세입자가 보증금을 100% 지킬 수 있는 길이 확대됐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 상품을 알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사실 지금대로라면은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그 전세 보증금을 못 받으면은 전세자금 대출 보증 기간이 한 1개월 그 정도로 그치면은 그러니까 전세 기간 만료 후에 1개월이 그치면은 대출은행으로부터 뭐 금융거래 제한이라든지 신용 불량이 될 수도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사실상 새로 전세 계약을 맺는 경우라든지 예, 예. 아니면은 뭐 1년 정도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있는 상황이라도 수도권은 5억 원, 지방 4억 원 이하의 이제 임대차라면 가입 상품을 가입하고 또 가입의 금액도 낮아졌기 때문에 이번에 전세가율이 너무 높다든지 아니면 예, 예. 집주인의 선순위 대출금이 많으신 분들은 한번 가입을 고려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 부분 혜택 받는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는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그 주택 도시 보증공사 상품이잖아요. 그런데 네. 이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자 수가 실제로 증가하고 있는 게 맞나요? 그렇습니다. 이제 관련 보증 실적이 2014년에는 한 5,884세대 정도였고 또 예. 2015년에도 3,941세대에 그쳤는데요. 지난해 같은 경우는 무려 24,260세대로 급격히 가입이 급증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70%까지 높아지면서 그만큼 이제 전세 보증금 반환을 우려하는 세입자가 증가한 것이라고 봐야 되겠는데요. 예. 뭐 아시다시피 내년까지 전국에서 약 78만 호의 아파트가 대량 입주하면 전세 가격이 조정되면서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내주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집주인의 선순위 대출액이 많다면 전세금 반환 보증 상품 가입을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지난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입자 수가 크게 증가를 한 것은 맞는 사실인데 1년 주택 전월세 거래량에 비해서 실제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자 수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아직까지는 좀 미미한 편인데요. 예. 지난해 전국 전월세 거래량이 1년에 14만 6천 건 정도 있었습니다. 예, 예. 근데 이제 주택도시 보증공사의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자가 2만 4,260명이니까 뭐 1년에 한 1.6% 정도만 실제 이제 관련한 상품을 가입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하지만 이제 올해 전세보증금 반환 위험이 높아질 수 있고 또 이번에 관련 상품의 요율이나 가입 조건의 문턱이 많이 낮아져서 가입률은 조금 더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는 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아파트 입주량이 증가하면 전세가율이 일시적으로 낮아지고 또 전세 월세 전환 속도도 둔화될 겁니다. 예. 하지만 이제 전세값이 크게 오르지 않을 수는 있지만 요 몇 년간 갭 투자가 굉장히 많았죠. 예. 그래서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능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비용이 들더라도 세입자 스스로 보증금을 좀 지키시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사실 상대적으로 가입이 어려웠던 주택들이 있잖아요. 뭐 단독주택이나 뭐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같은 거. 이런 분들이 보증가입을 하면 좋을 텐데 어디서 보증가입하면 좋을까요? 일단 정부에서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이 주택도시 보증공사 상품인데 예. 대신 이 상품은 전세보증금의 수도권은 5억 원, 지방은 4억 원을 넘으면 가입할 수가 없습니다. 예. 이럴 때는 서울보증보험에
관련한 상품이 또 있기 때문에 다소 요율이 높더라도 고가의 임대차는 그런 류의 보증 상품을 알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청취자분 질문이 하나 들어와서 요거 하나 바꿔서 마무리를 하죠. 8124번님이 저희 집은 반전세입니다. 월세를 월 30씩 내거든요. 보증금이 1억 2천인데 저희 같은 집도 가입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이 왔네요. 예,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가입 대상의 임차 보증금 한도를 정부가 완화하기도 했고요. 예. 보증부 월세도 전세와 다르게 다름없이 가입하실 수 있고 이번에 주택 유형에 관계없이 담보 인정비를 100% 적용해서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집주인의 선순위 대출금이 아주 많지만 않다면 충분히 가입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부동산 114 리서치센터의 함영진 센터장이었습니다.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네, 출입처로 가보는 시간 오늘은 서울시청으로 가봅니다. 이 시대의 참기자. YTN 라디오가 기다리는 한동훈 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한동훈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제가 여러 가지 드립을 치려다가 좀 꼬였네요. 죄송합니다. 자, 설 잘 갑자기 못 피하셔서. 예, 그러게 말입니다. 설 잘 보내셨습니까? 네, 저는 잘 쉬고 잘 벗고 왔습니다. 예, 잘하셨습니다. 자, 오늘 좀 스포츠 관련된 소식으로 얘기를 꺼내볼까 하는데요. 그 자크로게 현 국제올림픽위원회 명예위원장이 평창! 이렇게 외쳤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게 벌써 6년이 다 돼가네요. 2011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맞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2018년, 내년으로 다가왔는데, 88 서울올림픽 이후에 30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올림픽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의 현장을 생생하게 보고 싶은 분들을 위한 자리가 있죠? 네, 자원봉사입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과 장애인올림픽인 패럴림픽에서 활동한 서울시민 자원봉사자 7,000명이 곧 선발됩니다. 예. 아쉽게도 모집은 지난해 7월에서 9월까지 모두 끝났고요. 통역과 관광객 안내, 선수단 지원 등 17개 분야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만 6천여 명의 지원자 가운데 7,000명이 최종 서울에서 선발되는데요. 자원봉사 지원은 끝났으니까 저희 같은 일반 시민들은 그냥 가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평창 동계올림픽은 내년 2월 9일부터 25일까지 열립니다. 예, 자원봉사자로 선발되신 분들은 정말 기분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번에는 아파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대부분 관리사무소가 있습니다. 아파트마다. 그런데 일부 관리사무소는 관리비를 떼먹거나 폐쇄적으로 운영을 해서 주민과 갈등을 빚고 있는 게 현실인데요. 이렇게 갈등을 겪는 아파트의 공공관리소장이 파견되는 제도가 있네요. 네, 관리 갈등이 겪는 아파트 주민분들에게는 솔깃한 뉴스가 될 것 같은데요. 예.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소속 관리소장을 1년에서 2년 동안 관리소장으로 파견합니다. 내일부터 관악구 신림현대아파트에 처음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 소속 관리소장이 파견됩니다. 민간 아파트지만 말 그대로 공공위탁 관리를 하는 건데요. 이 아파트는 비슷한 규모의 다른 아파트보다 관리비가 많이 나오고 장기 수선 계획과 안전 계획이 부실하다는 주민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공공위탁 관리를 결정해서 신청을 하게 된 건데요. 서울주택도시공사는 파견한 관리소장이 임대주택 관리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방수, 도장, 난방 등 모든 업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관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2년이 지나면 다시 민간 관리소장이 부임하게 되고요. 올해 상반기에 이런 시범단지 한 곳을 추가로 뽑는다고 하니까 좀 수상한 기운이 감도는 아파트 주민분들은 한번 신청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거 아파트 관리비 문제 때문에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어느 지자체에서는 이거를 생중계한다고도 하더라고요. 인터넷 방송으로. 그러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연락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설 연휴 첫날에 박사모 회원인 60대 남성이 탄핵에 반대를 하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요. 분향소 가지고 아직 말이 많습니다. 서울광장에 설치해야 된다는 논란이 일각에서 있었는데 이거 어떻게 정리됐습니까? 네, 아무래도 분향소를 서울광장에 설치하기는 좀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서울광장을 쓰려면 먼저 서울시에 신청을 해야 하는데 신청 자체가 없었고요. 예.
과거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설치한 사례를 보면 전 대통령 장례식 같은 국장이나 국민장이었습니다. 이게 아닌 경우가 세월호 참사였는데 그때는 당시에 안전행정부에서 전국 지자체에 분향소 설치를 요청을 했었어요. 지금은 행정자치부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이 행자부에서 지자체에 뭐 설치 요청 같은 게 일단 없었고요. 서울시는 이런 전례에 해당하지 않아서 만약 사용신청이 들어오더라도 승인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관련된 소식 어서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네요. 관련된 논란이.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YTN 한동호 기자였습니다. 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설 명절에 푹 쉰 것 같은데 오늘 몸이 무겁죠. 1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즐거운 생각하시면서 컨디션 회복 잘 하셨으면 좋겠네요. 끝으로 에어로스미스의 I don't wanna miss a thing 띄워드리겠습니다. 2월 첫날인 내일 아침 9시 10분에 뵙겠습니다.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Just to hear